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신상품을 소개해드릴 애터미의 전문 큐레이터 이상미입니다. 지금부터 화려한 마술과 함께 애터미 메스티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는 깨끗한 물이 든 그릇이 있죠. 우리는 이걸 우리의 몸이라고 가정해볼게요.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건강했죠. 하지만 마술사의 손길이 함께 가면서 순식간에 물이 검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내 몸이 이렇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자, 눈앞에 세 가지 색의 모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각각 사과, 비트, 당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먼저 모래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흩날릴 정도로 뽀송뽀송하죠. 자, 물속에 하나하나씩 넣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의 모래를 담가서 저어주고요. 자, 두 번째 모래도 역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모래 역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마술사가 휘휘 저어주면서 모래는 이미 물에 흠뻑 젖었고요. 이 상태에서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모래가 다시 나오고 있죠. 보송보송하게 날립니다. 두 번째 모래도 나오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모래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이죠. 검었던 이 물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온 물! 마술사의 손길과 함께 투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마술과 함께 ABC 주스 이미지화 해봤는데 어떻게 마술 재밌게 보셨습니까? 왜 ABC 주스냐? 자, 여러분 오늘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세일즈 공략에서부터 고객 반론 극복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다 함께 ABC 주스 검색창에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뭐 녹색창, 유튜브 할 것 없이 완전 핫하죠. 완전 화제인 거 아시죠? 어디에 좋다더라, 어디에 도움이 된다더라 제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미 ABC 주스는요, 해외 헐리우드 스타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아이템인데 특히 국내에서는 공중파라던가 의학 전문 프로그램에서 정말 많이 소개가 되면서 그 인기가 정말 많이 높았었던 아이템입니다. 자, ABC 주스 뭘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과, 비트, 당근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퀴즈를 한번 내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 세 가지 과일, 과연 우리 몸에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먼저 사과, 어디에 좋을까요? 맞습니다. 자,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비트는 어디에 좋을까요? 혈관일까? 아니면 눈일까? 자, 정답은 혈관 건강, 베타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호에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일은 무엇일까요? 비트입니다. 왜? 일명 혈관 청소부라고 불려요. 자, 베타인과 질산염이 이곳에 굉장히 풍부한데요. 특히 베타인이란 성분 자체는 비트의 붉은색 있죠. 그 붉은색의 성분입니다. 이게 혈액 안에 있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표에 보이실까요? 비트즙을 마셨을 때와 마시지 않았을 때 혈압의 변화 차이가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ABC 주스란 이 건강한 세 가지 과일과 채소를 함께 블렌딩한 주스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ABC 주스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애터미만의 ABC 주스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똑같다면 절대 만들지 않겠죠. 자, 애터미가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차별점 지금부터 짚어드릴게요. 애터미의 오롯이 담은 유기농 ABC 착즙 주스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거 드시겠어요? 씻은 사과, 무농약 사과, 유기농 사과. 당연히 유기농이겠죠. 자, 나중에 누가 더 건강할까요? 잘 안 먹는 사람. 인스턴트만 먹고 독한 약은 안 먹는 사람. 건강한 자연식 먹고 독한 약도 안 먹고 관리받은 사람. 에이, 말해서 뭐예요? 당연히 3번이죠. 자, 이 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농약과 유기농의 차이를
잡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자, 방금의 예시처럼요. 무농약은 말 그대로 비료가 화학비료를 먹습니다. 하지만 농약만 주지 않은 거, 유기농은 말 그대로 비료 자체도 아예 자연비료, 거기에 농약도 주지 않고 관리부터가 아주 세세히 철저히 키운 그런 게 바로 유기농 과일. 자, 그래서 첫 번째, 에터미는 유기농 과일과 유기농 야채만 사용합니다. 이 농장 역시도요, 전 세계 30개국에서 인정한 유기농 전문 농장, 바로 스페인에 위치한 퀴란테에서 재배와 생산 관리를 함께 하는데요. 자, 맛있는 과일이 만들어지는 조건 알고 계시죠? 일조량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당연히 햇볕이 많이 쬐야겠죠. 자, 그렇다면 강수량, 비가 많이 와야 될까요? 적게 와야 될까요? 당연히 비는 적게 와야겠죠. 바로 그런 최적의 입지 조건이 스페인인데요. 자,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사시사철 그 과일의 당도라던가 맛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달큰하게 일률적으로 고퀄리티의 과일을, 야채를 저희가 공급받을 수 있다랍니다. 자, 거기에다 규모 역시도 121만 평을 자랑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의도가 또 얼마나 큽니까? 그 면적의 1.5배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 축구장으로 따지면 약 560개 정도의 규모라고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에서 원가를 직접 소유하고 재배하고 생산하고 검수까지 꼼꼼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깐깐하다고 하는 그 이유에서 유기농 인증 마크라고 하는 유로리프까지 탁 하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드시고 함께 권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주스 드시겠어요? 물탄 주스, 안탄 주스. 당연히 안탄 주스 좋아하시죠. 물탄 주스는 말 그대로 농축액에 물을 탄 거고요. 안탄 주스는 착즙, 과일에서 그대로 원가를 착즙한 주스입니다. 특히 저희 ABC 주스는요,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100% 착즙 주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빛깔을 한번 싹 보여드리면 보세요. 색깔이 이렇게도 예쁘게 진합니다. 왜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심지어 안에 보세요. 찌꺼기라든가 건더기 보이세요? 아니죠. 굉장히 맑고 찰랑찰랑. 향을 맡아도 향이 굉장히 진해요. 맛을 한번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아니 설탕 하나 안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달큰해요? 왜 이렇게 입안 가득 상쾌하고 이 진한 맛이 매일 한 잔씩 먹으면 너무 좋겠다. 저는 이미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주스. 자,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100% 착즙이다, 물이 안 들어갔다 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압착해내는 기술력입니다. 저희는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이렇게 원가 100%를 착즙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고열해서 압착을 해서 빼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열 손실 때문에 영양분 파괴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우리 주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특허받은 그 어렵다는 기술력, NFC 공법, 그리고 콜드프레스 공법을 사용을 해서 아주 저온, 냉압착으로 추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파괴를 최소화한 건강한 주스를 이렇게 탄생을 시켰죠. 여기에 황금 비율도 놓치지 않았죠. 사과, 비트, 당근을 1대 3분의 1대 1로 잘 배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과육량이 사과만 해도 무려 3개 반, 당근이 10개 반, 비트가 1개가 쏙 하고 들어가 있어서 건강을 잘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드실 때도 편하게끔 휴대하기 편하시라고 파우치 포장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고 편안하게 드시고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계시겠죠? 나는 집에서 내가 직접 해 먹을래. 아침마다 직접 해 드실 수 있으시다면 드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 보셔야 되죠? 과일 다 씻으셔야 되죠? 이것도 손질하셔야 되죠? 여기에 착즙기 넣고 착즙한 다음에 나온 찌꺼기들 설거지하고 또 뒤처리, 쓰레기 정리하셔야 되고, 이거 아침마다 바쁘신데 매번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건강하자고 먹는 건데 이렇게 좋은 상품 나왔는데 편안하게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특장점 정리하면서 대응 방법까지 함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ABC 주스는 과일과 야채 어떤 걸 쓴다고요? 일반 과일 노, 무농약 과일 노,
유기농의 과일만 사용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당도 높은 스페인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착즙은 하는데 고열에 해서 영양소 파괴가 걱정된다? No! 우리는 아예 저온, 냉압착 방식으로 만든 아주 건강한 100% 착즙 주스,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우치 포장이죠? 아주 간단하게 온 가족이 또 친구 만나서 함께 건강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남았습니다.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객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권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난 고객이 체중 관리에 관심이 많고 외모에 니즈가 참 많다 하는 분들께 무턱대고 우리 ABC 주스 드셔보세요 라고 하시기보다는요, 요즘은 이너뷰티가 대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체중 관리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는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리 ABC 주스를 밥 대신 한 포를 오전에 복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조금 더 건강하게 체중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는 좀 더 확실한 걸 원해 하시는 분들께는요, 저녁 식사 대용으로 우리 제품 중에 슬림 바디 쉐이크라고 알고 계시죠? 이 제품을 식사 대용으로 해주신다면 아시죠? 네, 이렇게 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고객 만날 때 미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빈손으로 혹시 다니셨어요? 아니시죠? 세련된 현명한 우리 사업자분들 안 그러셨죠? 이제는 우리 작은 선물로 아이스브레이킹용으로 한번 이 ABC 주스를 딱 사서 제가 먹는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이야기도 꺼내보시고 ABC 주스 저는 먹으니까 이런 게 요즘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한번 보여주면서 그렇게 한번 사업을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고객 반론이 생겼다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건더기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만들어 먹고 건더기 먹는 게 좋다던데 라고 한다면, 자, 물론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먹기 힘들다라는 거 아세요? 조금 거북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먹기 어렵다는 점, 이거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아주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넘김으로 먹을 수 있게끔 한 번 더 쫙 걸러서 원액만 쫙 드실 수 있게 준비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용량 조금은 100ml 적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해가 된다라는 과유불급 알고 계시죠? 자, 비트라는 과일 안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물론 좋지만 이게 일정량 이상 섭취했을 때 조금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드셨을 때 과하지 않으면서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량 100ml를 저희가 정했다라는 거 확실히 설명드렸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스페인산. 물론 국내산 좋습니다. 우리나라 과일도 좋지만 작년 예만 보시더라도 뭐 장마라든가 폭우라든가 정말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일정하게 맛있는 당도 높은 과일을 수급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성 기후에서 최상의 재배 환경을 자랑하는 스페인산에서 우리가 사시사철 컨디션 좋은 원가를 수급받기 위해서 이곳과 계약해서 받고 있다는 점도 꼭 짚어주세요. 애터미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알찬 시간 되셨나요? 저희 정말 좋고 건강한 상품 자신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애터미 오롯이 담은 유기농 ABC 착즙 주스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